그냥 시험 문제를 제시하고 그냥 느닷없이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ICT를 활용해서 그 전에 사전 준비가 가능합니다. 즉, 질문에 대해서 쪽지로 학생들에게 퀴즈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쪽지라는 것은 선생님들께서는 아직 메신저로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학생들은 쪽지, 버디버디라든지 기타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쪽지 기능을 아주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버디버디도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그 메신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 준비로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쪽지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생들에게 보내주면 Do you plan to study in the USA in the future? 이와 같은 쪽지를 보냅니다. Would you like to come to the Olympic Park today?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학생들에게 쪽지로 전달하고 학생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선생님에게 쪽지로 보내게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말하기 평가의 사전 준비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전 준비를 해서 학생들이 정답을 보내주면 그것에 맞게 뭐 작은 상품을 준다든지 해서 말하기 평가에 사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하기 평가를 25문항을 전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선택해서 한 5문항 정도를 실제로 수업 시간에 앞에 보인 장면과 같이 25개 중에 한 5 문항 정도를 학생에게 소리 파일로 질문을 하게 되면 학생은 그 소리 파일을 듣고 답을 하고, 그래서 5개 다 맞으면 10점, 4개를 대답하면 8점, 6개 대답하면 6점, 이와 같이 말하기 수행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말하기 평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욱 나아가서 한 가지 팁을 선생님들께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심화학습 부분이어서 선생님들의 시험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 직접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컴퓨터를 직접 만져가면서 본체를 보아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만 드리는, 하지만 상당히 유용한 내용이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지금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미리 25개, 매 분기마다 25개의 문제를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 25개의 문제를 녹음을 해서 이와 같이 인터넷상에 올려놓으시면 학생들은 그것을 듣고서 수시로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이죠. 또 요즘 학생들이 MP3 플레이어라고 해서 그런 기계를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 파일을 다운받아서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듣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플레이어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개를 구태여 시험 시간에 선생님께서 의식적으로 고르지 않더라도 중간중간을 선택해서 클릭하게 되면 학생들은 도대체 이번에는 어느 부분이 선택이 될까? 그래서 어떤 질문이 던져질까?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참으로 신기해하고 즐거워하고 말하기 평가에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그런 학습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